인구 대비 유튜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한국. 압도적 1등이었다. 유튜브 댓글로 한국이 인구 대비 유튜버 수가 가장 많다는데 사실인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는데 주변에서 너도 나도 아 유튜브나 할까? 이러더니 너는 진짜 유튜브 하고 있었던 거냐? 방금 채널 개설해놓고 나도 이제 유튜버다 이런 채널까지 집계할 수는 없으니 일단 기준을 수익 창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구독자 1000명을 확보한 채널로 했다. 유튜브 통계 분석 전문 업체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구독자 1000명 이상인 유튜브 채널은 97,934개. 이걸 우리나라 인구 5,178만 명으로 나누면 529명 중 한 명은 유튜버인 셈이다. 그렇다면 2등은?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인구 568명당 1명이 구독자 1000명 이상인 채널을 갖고 있었다. 3등은 미국, 4등은 캐나다, 5등은 홍콩, 6등은 영국, 7등은 아이슬란드. 3등 미국부터는 인구 대비 유튜버 수가 우리랑 비교가 안 되고 2등 싱가포르는 우리랑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싱가포르 인구가 589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유튜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미국 IT 언론 테크크런치는 한국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순위권에 유튜버가 있다는 걸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다. 자,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우린 지금 인구 대비 유튜버가 많다는 거지 유튜브 채널 자체가 세계 1위라는 건 아니다. 그래서인지 실버 버튼을 확보한 채널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세계 7위다. 1위는 미국, 2위 인도, 3위 브라질, 4위 인도네시아, 5위 러시아, 6위 일본. 그리고 한국은 7위. 인구 대비 유튜버가 이렇게 많은데 놀라운 건 더더더더더더 늘고 있다는 것. 영상 초반에 언급한 구독자 1000명 이상 채널 수 97,934개는 지난해 12월 기준이고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플레이보드에서 올 8월 기준으로 다시 집계해 주셨는데 그새 무려 2만 6천 개 정도가 늘어 12만 3천 개 정도가 됐다고 한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2만 3천 개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27%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레거시 미디어를 주 무대를 삼던 기업들이나 셀럽들의 유튜브 진출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유튜브를 하고 있었다니 나도 유튜브나 할까? 아, 나 하고 있지 참.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주 4일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있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